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저녁이 다 돼서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오늘 분갈이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웃님들 요것 많이 보셨죠? 요게 얌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저기 소개해드릴 때 얌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어느 이웃님께서 얌얌 주세요 택배 주문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재밌잖아요. 얘가 한라부추 종류입니다. 한라부추라고 우리 많이 키우잖아요. 이제 그 이름처럼 그 부추향 그런 산마늘 냄새 그런 냄새도 나고 우리가 식용하는 부추처럼 위에 싹 잘라놔도 또 새촉이 나오고 월동도 잘하고 얘네들이 고산지대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얘가 한라부추의 한 4촌, 5촌쯤 되는 그런 종류니까. 하지만 한라부추는 보라색이라고 그럴까요? 붉은 보라, 그렇게 꽃을 피우고 분홍 같은 그리고 얘는 꽃이 하얀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희소년 생화의 요 아이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가격이 어디 써 있을 텐데. 아, 얌 8,000원이 됩니다. 이게 까마서 잘안 보이는구나. 자, 요거 얘도 이제 당연히 키우는 방법은 한라부추하고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물론 양지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양지 아니고 요 중부 위쪽에서는 요거를 반그늘 쪽에서 살짝 키우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 그런 데서 키우시고 이제 뭐 화단에 심으실 경우에는 맨 앞줄에다가 요렇게 심어 놓으시면 좋죠. 얘들은 이제 키가 많이 크는 아이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약간 습한 걸 좋아해요. 물론 이제 구근처럼 그 달래처럼 뿌리가 이렇게 알뿌리가 조금 달렸기는 했지만 아무리 물을 좋아한다 그래도 과습은 안 되니까 배수를 그만큼 잘 신경을 써서 그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봄에 꽃을 피웁니다. 봄에 꽃 피우고 가을에도 꽃을 또 피워줘요. 요거 이제 농장에 있어서 꽃을 다른 게 아니고 화단에 있는 애들도 봄에 피우고 가을에도 이렇게 또 꽃을 한번 피워준다고 해요. 자, 얘를 어디다가 심을 거냐 하면. 자, 화분은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입구 직경이 한 10cm는 되는 그런 화분이고요. 높이는 한 8cm쯤 되는 이런 애들은 그렇게 아주 깊지 않은 화분에 심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요 화분에다가 요거는 이제 화분도 작고 그래서 요거는 중립 마사, 이렇게 중립마사 깔아 놓았고, 그리고 흙은 오늘도 변함없이 튼튼히 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우선 튼튼히 업한 반삽쯤 이렇게 먼저 얹어 놓아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얘 뿌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반삽쯤 화분의 한 3분의 1쯤 흙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얘 뿌리 상태 확인하는 시간. 지금 얘도 물론 이제 물을 살짝 그러니까 습지에서도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배수 잘 되는 습지, 그 바위 틈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잘 자라니까 분명히 뭐 얘도 뭐 보기에는 이렇게 모래 흙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은 털어봐야죠. 아우 얘가 뿌리가 꽉 찼나 봐. 아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뿌리가 막 무지하게 많이 찬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꺼냈더니. 아고 세상에 얘가 묵은 아이네요. 묵어가지고 뿌리 좀 보세요. 실뿌리 이거 좁은 데서 얘 고생했네. 이제 큰 데다 옮겨줬으면 더 컸을 텐데. 그리고 흙 상태가 보시면 완전 다 이거는 녹소하고 마사하고만 넣어서 키우셨어요. 와 이런 애들은 우리 누님들은 이제 이렇게 포트에서 꺼내 보시면은 여기에 원래 심겨 있던 이흙 상태를 보시고 튼튼히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요흙 상태를 보시고 요렇게 흙을 배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사하고 이거는 완전 저기 녹소가 미립으로 된거 있죠. 마사도 미립, 소립보다 더 작은 그 미립 마사하고 녹소도 아주 미립 요렇게 섞어서 흙은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심었을 때 이게 흙이 있어도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흙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데려와서도 물을 안 줬어요. 희순이 생화에서 데려와서도 물을 안 줘가지고 좀 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털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뿌리가 워낙 잘 돌아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지금 꽃도 달렸고 해서 그냥 요거는 그냥 요대로 요흙 그대로 심어도 될것 같네요.
그 단지 여기 밑에 이렇게 뿌리 이거 이렇게 막 엉킨 거 요것만 좀 잘라 줄게요. 여기 이렇게 뿌리 밑에 이렇게 또아리 틀은 거 요것만 좀 이렇게 잘라 주고 그 상태대로 그냥 심어도 될것 같대요. 뭐흙 하나 뭐 저기 새로 바꾸고 지금 밑에 일단은 여기다가 튼튼이 업을 먼저 조금 넣어 놨기 때문에 그냥 밑에만 요렇게 잘라서 아우 이거 향 산마늘 향 부추 향 그런 달래 향 같은 그런 향이 나요. 자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쪽에 흙을 조금만 더 빼니 주고 이제 새 흙으로 채워주면 좋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갖고 요거를 그냥 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위에 조금 요렇게 지저분한 요런 뿌리들도 조금 잘라주고. 얘네들이 월동도 잘하는 애들입니다. 고산지대 식물이라서 이제 월동도 잘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한라부추하고는 이제 한 사촌, 오촌 요렇게 되는 아이들이라도, 그래도, 일단은 키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에 뿌리에서 위쪽으로도 지금 흙이 굉장히 요게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얘는 그냥 요대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얘도 이제 이거 뿌리를 물론 이렇게 좀 펴주면 좋은데 지금 꽃을 달고 있어서 이 뿌리까지는 제가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아래에 이렇게 엉켜 있는 요 뿌리 잘라줬고 위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요런 것만 조금 잘라줬어요. 그리고 얘를 자 여기. 지금 이제 튼튼이 업으로 이렇게 준비해 놨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어 볼게요. 이거는 진짜 쉽네요. 얘도 분갈이 거저 해내. 예, 이렇게 뭉쳐 있어도 이제 요게 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좀 공간이 좀 약간 넓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 아래쪽도 잘라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지네들이 잘 알아서 뿌리 펴고 자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조금 높은 것 같죠, 얘가. 얘가 조금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밑에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흙을 조금 더 털어주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아유, 이건 뿌리 많이 다칠 겸이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만 해도 뿌리, 이게 흙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마사와 녹소로만 심은 거라서. 자, 요렇게 털어주니까 요게 이제 나왔어요. 하고 지금 뿌리 하나는, 얘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밑에 알뿌리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를 봄 되면은 요거를 다시 분갈이를 하실 때 요거 이제 포기 나누기 물론 씨앗파 정도 되는 애들입니다. 이제 이 꽃이 폈다가 지고 나면 여기서 이제 그 씨앗이 달려요. 그 땡그랗게 그렇게 달리잖아요. 파란 씨앗 그걸 받아 놓으셨다가 봄에 파종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니까 파종하는 거는 진짜 뭐든지 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지금 굉장히 촉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봄에 요거를 이게 뿌리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다른 화분 하나 더 만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 이제 뭐 정원에다가 심어 놓으시면은 얘네들은 지네들이 자연히 그렇게 그냥 옆으로 많이 많이 또 번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밑에를 조금 더 털어줬고요. 이 화분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 밑에를 이렇게 펼쳐서 어디 넣어 봅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냥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만은 그냥 뭐 저기 흙 넣어주면 되지 뭐. 자, 이제 튼튼이 업 넣어주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웃님들 심으실 때 노지에 심으실 때는 이 그냥 그대로 빼서 심으시면 되고요. 이거 터실 거 없고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도 다른 흙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뭐 녹소하고 이제 마사하고 이렇게 심어 있듯이 이렇게 새로 넣어주셔도 되고 요 그냥 요렇게 잔뿌리 요런 거 걷어놓고 다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흙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튼튼이 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튼튼이 업만 이렇게 채워줄게요. 어디로 도망가냐? 우리 화초가 슬그머니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네. 웬일로 여기 안 앉아 있고 날이 좀 이러니까 저도 싫은가 봐, 좀 추운가 봐.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튼튼이 업을 그렇게 또 많이 넣어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또요 위에 지금 여기 뿌리 보였던 이제 고기까지만 이렇게 흙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1.5cm쯤 화분하고의 여기 흙의 높이하고 화분하고 차이가 한 1.5cm쯤 이렇게 됐네요. 요거 봄에 저도 잘 데리고 있다가 봄에 요거 뿌리찍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사. 자, 소림 마사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참 이거 뭐 진짜 분갈이 거저 먹네요. 거저 먹기. 꽃이 지금 달렸는데 뭐 솔직히 뭐 얘들이 봄에 또꽃 피워줄 거니까 지금 뭐 밑에 뿌리 조금 잘라서 물론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꽃안 피면 내년 봄에 이렇게 튼실한 아이라서 내년 봄에 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사를 넣어줬고요. 그래도 살짝 굳히기는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제 뿌리가 단단하게 지금 마사하고 녹소하고 물고 있지만, 그래도 위에, 저기 튼튼히 업이 좀 들어갔으니까 살짝 그 공간은 이렇게 살짝살짝만 눌러주세요. 살짝살짝. 그래도 그 공간이 좀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죠, 마사가. 이건 이제 하얀 꽃이라서, 저기, 꽃은 이제 활라부추하고 꽃은 똑같지만, 요거는 하얀색, 하얀 꽃이라서 굉장히 청초하고 작죠? 요런 아이들은 꽃이. 자, 요렇게 됐습니다. 활라부추 그런 애들이 화분에서도 월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있는 애들, 월동 괜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베란다에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 다 끝났어요. 분갈이는. 이제, 그리고 이제 물 먹여주면 되죠. 자, 얌입니다. 이제 이거 저기 한라부추과 그런 아이들이니까, 물론 지금 뿌리 찍기를 해도 괜찮기는 하세요. 하지만 지금 너무 꽉 뿌리가 물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이 다 돼가요, 벌써. 그래서 얘들 뿌리 찍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봄에 뿌리 찍기 하면은 한세 화분쯤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생수에 섞은 물로 물을 좀 줍니다. 어쨌든 얘도 이제 뭐 건조에도 조금 살짝 강한 것 같기는 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그 바위틈 같은 곳에서 얘들이 잘 자라는 애들이라 물을 그렇게 작은 화분이라도 물을 그렇게 너무 많이 주시지는 말고요. 겨울에는 또 특히 또물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보시면은 완전 그 달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조그맣게 밑에 그 저기도 있고. 자, 요렇게 물이 그래도 일단은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 일단 요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분무도 좀 해줍니다. 예, 도생수 섞은 물. 자, 요렇게 분무도 좀 했고요. 자, 물이 한 번만 빠져나왔어도 이제 그만 줄 거예요. 자, 요 아이들, 겨울에 월동도 하지만, 이제 요런 아이들은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지금 꽃몽을 물린 것들, 요런 애들 꽃을 다 겨울에 보실 수가 있어요.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요거 8,000원인데도 엄청 풍성하죠? 내년이면은 한세 화분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얌 여기서 분갈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들, 안녕히 계세요.